안녕하세요. 이웃집 눈퍼렁입니다. 오늘은요, 이 눈퍼렁이 저희 집 니갈 제라늄 꽃 소식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니갈 제라늄 꽃 폈을 때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때 제라늄이 봄꽃 다르고 여름꽃 다르고 가을꽃 다르고 이렇게 절기마다 다른 모습으로 매력을 보여주길래 아 제라늄 꽃도 다육이처럼 계절에 따라서 물듬이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봄에 저도 아프기도 했지만 이 제라늄에 병충해가 있어가지고 꽃을 못 봤어요. 제대로. 그래서 제가 아프지 않은 가지만 골라가지고 삽목을 해놨거든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꽃은 모주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봄꽃은 제가 못 보고 지나쳤지만 모주에서는 어김없이 두 번째 꽃을 피워주고 있는 거죠. 색상 너무 이쁘죠? 지금 제 손가락 네 마디에 이 정도 사이즈 하나 둘 한 다섯 송이 정도가 지금 한꺼번에 피어있는 네 꽃볼의 크기가 한 이 정도 됩니다. 색깔도 너무 이쁘고 화려하고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이 꽃 색깔을 첫 번째 봄꽃이 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개화했을 때 늘상 보던 컬러니까 이걸 여름 제라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봄에 제가 삽목을 본의 아니게 많이 해놨잖아요. 그 삽목한 꽃이 지금 처음 개화를 하게 됐는데요. 어머나, 느껴지시나요? 다른 느낌? 이게 지금 삽목둥이에서 처음 개화하는 꽃이에요. 이 검붉은색이 더 많은 이 컬러의 색상을 저는 봄꽃이라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또 그럴 것이 항상 봄의 첫 꽃은 이렇게 검붉은색을 띠는 꽃을 펴줬으니까 당연히 이제 봄에만 이런 꽃을 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겨울에 휴면을 하고 봄에 첫 꽃을 피든 아니면 뭐 삽목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강제 휴면을 했다가 처음 꽃을 피면 이렇게 암갈색을 띠는 이런 컬러를 내주는 거였네요. 아니 같은 시기에 피는 꽃인데도 색깔이 이렇게 달라요. 리갈 제라늄 매력이 아주 끝내주죠? 어떻게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떤 컬러가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핑크핑크한 은은한 제라늄이 좋으세요? 아니면 저처럼 검붉은색이 짙은 이렇게 강렬한 제라늄이 좋으세요? 뭘 고민하세요. 리갈 제라늄 하나만 집에 들이시면 다 보실 수 있구만요. 화려한 외모에 비해서 성격은 되게 순둥순둥해요. 그래서 기르기도 쉽고 번식은 더 잘 됩니다. 아마 기르시는 동안 꽃 보는 재미 그리고 늘리는 재미 둘 다 확실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이 리갈 제라늄의 꽃대 자르는 정확한 위치 그리고 저는 삽목이랍시고 그냥 흙에다가 쿡 꽂아놓기만 해도 너무너무 번식을 잘하는 이 리갈 제라늄이 한 번도 번식에 성공을 해보신 적이 없대요. 저희 구독자님께서. 그런데 제가 삽목이 왜 안 됐을지 번뜩 생각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삽목이 잘 되는 방법, 삽목이 되지 않는 방법까지 그 이유를 찾아서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이 눈퍼렁이 영상을 빼놓지 않고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열심히 영상 만들어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성.